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손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의 TV 2021년 상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합니다. 성 소장의 그날 이후, The Day After 오늘이요. 여러분들 몇 회냐면요. 20회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11일 팬데믹 선언 이후에 제가 방송을 잠시 접었다가요. 이게 지금 한 두 달, 세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잠잠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뵈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ING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가을부터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고 그날 이후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방송을 했습니다. 꽤 됐네요. 횟수로 따지면 오늘이 20회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 저 나름대로의 봄철 개편. 왜 봄철 개편이냐면요. 여러분들 저 저녁 이렇게 시간대 예전 같으면요. 한 6시쯤 되면 좀 어둑어둑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7시 정도가 돼도요. 좀 약간 환하죠. 그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낮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요. 땅의 기온이 올라오는 거죠. 땅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이제 날씨는 이제 봄으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새싹이 돋고 나뭇잎에 잎이 나고 꽃이 피겠죠. 자, 그래서요. 좀 특이한 제목을 좀 달고 왔습니다. 오늘까지만 그날 이후란 타이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내용은 뭐 끝까지 제가 이 방법 스나이퍼와 포인트 강의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타이틀 제목만 이제 다음 주에는요. 나는 타이틀 제목이 나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자, 여기다 좀 잠깐 써볼까요? 나는 외계인이다. 자, 이걸 좀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여기다 쓸게요. 예, 나는 외계인이다. 외계인. 예, 외계인. 외계인이다. 예, 나는 외계인이다. 여러분, 외계인은 뭐냐면요. 아, 우리가 이거죠. 뭐,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뭐랄까요. 천체의, 지적 생명체를 우리는 저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계인이 아니고요. 예, 그런 외계인. 그러니까 이거를 저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그죠? I am, I N이 되겠죠. 그죠? N, 그리고 alien이 이렇게 쓸 겁니다. 그죠? alien. 자, I'm an alien. 나는 외계인이다. 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그겁니다. 바깥에 자로 써서요. 예? 개인인데. 외계인이 되자는 거, 개인. 그러니까 대중과 함께 해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못 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몰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이슈는요.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 이렇게 그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뭐 100조 돌파 그리고 뭐 삼성전자만 뭐 몇십조 뭐 이렇게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를 10만 전자라고 얘기했대. 10만 전자. 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10만 전자. 그래서 10만 전자가 뭡니까 했더니 삼성전자가 어쨌든 무조건 10만 원은 가야 된다. 그래서 10만 전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글쎄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BPS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BPS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산가치 대비 두 배를 더하고 어디에다가 끼워 맞추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제 강의를 봤으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는 다시 쓸게요. 예, 외계인. 예, 나는 외계인이다. 자, 저는 그렇게 해오거든요.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나는 바깥 외자. 그러니까 내 개인이 아니라 외계인, 홀로 석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자. 자, 우리가 못 이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외계인은 이제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외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또 외인 말고 또 하나, 그죠? 주체가 이제 기관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진짜 외계인,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응? 에일리언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 인간이 이 외계인을, 에일리언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저 따라가는 거죠. 저는 정보도 없어. 저는 돈도 없어. 뭐 가진 거라고는 뭐 종잣돈 조금밖에 없고 투자 자금이 그죠? 이 친구들은 뭐 어마어마하죠. 뭐 몇조 원대, 몇천억 대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보가 부정확하거든요.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계인 따라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타이틀은 이게 이제 그날 이후 더 데이 애프터가 없어지고요. 나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재미를 주기 위해서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수장 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또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방송한 적 있죠. 이게 이제 돌처럼 변함없이 물처럼 한결같이 이게 이제 팬데믹 이전에 제가 아주 그냥 열심히 강의했던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늘 그래야 됩니다. 돌처럼 변함없이 물처럼 한결같이 이런 마음으로요. 주식을 한다라면 그렇게 큰 손실은 보지 않는다라고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칠판으로 넘어가서요. 요거는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걸 짚어가 보냐면요. 자, 한번 색상을 흰색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그 스나이퍼와 포인트가, 예, 스나이퍼. 제가 여기다 쓸게요. 잠깐, 스나이퍼라고 제가 명명을 했죠. 스나이퍼 02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를 한번 우리가 예, 잘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죠? 주가가 쭉 빠지다가, 그죠? 횡보하다가,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요. 이 낮은 데 사서 이 높은 데 파는 겁니다.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파는 겁니다. 자, 주가가 빠지고요. 그 이후에 횡보를 하는데, 여기는요, 자, 주식 용어로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요,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가격 조정이래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예, 기간 조정, 그네들이 쓰는 말이죠. 그죠? 올라가는 거, 이름 없어요.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밑에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잘 보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숱하게 많이 보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보조지표들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요. 주가가 횡보를 한다라는 건요. 어느 정도 좀 멈춘다는 거죠. 원래 원칙상으로 따지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 회사가 어떤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이 회사에 어떤 매수세가 붙기보다는 어떻게든 저 털어내려고 하는 이제 매도 세력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때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부분에서는 좀 심도 깊게 좀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죠?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원래 원칙은 그렇죠. 기간 조정, 즉 횡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이 아주 비등비등하게 예, 잘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저 주가를 이렇게 좀 내리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음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자고요.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샛별형이냐 뭐 이렇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는 부딪히는 거죠. 이 가격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 매수세와 매도세의 어떤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캔들이 더
커지지 않고 장대 음봉이든 그렇다고 또 장대 양봉도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횡보를 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거리랑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와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거리랑이 사실 발생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횡보할 때 서로 그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 또 그 가격을 돌파하려고 하는 세력 그죠? 그 세력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밑에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예, 정상이거든요. 그죠? 권투로 따지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얻어 맞는 거고요. 권투로 따지면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횡보라고 하는 건요. 그죠? 난타전이죠. 서로 이제 어떤 피스피스 비등비등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고 하는 예, 그런 그림이 사실 횡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없어요.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웃기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주가가요, 빠지다가 횡보한 이후에 이쪽에서 나타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풍류 캔들이라고 그래서 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그래서, 그래서 전에 이제 풍류 캔들이라고, 풍류 캔들이라고 한번 잘 기억을 해보자고요. 자, 봉이요. 양봉, 양봉, 그리고 양봉, 양봉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양봉이 있고 또 음봉이 하나 발생하는데 양봉 두 개. 그래서 이거를 양음양양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마지막 막은요. 앞으로 가죠. 양양 그리고 바로 음봉 나오고요. 양봉. 그러니까 캔들을 따지면 1번 캔들, 2번 캔들, 3번 캔들, 4번 캔들인데요. 아시겠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음봉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이게 네 개가 하나 된다 그랬죠. 양양, 음양 이렇게 되고요. 다시 양음, 양양 이렇게 나와서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풍요 캔들이라고 그랬어요. 풍요 캔들. 그러니까 주가가 뚝 떨어지다가 횡보를 한 이후에 갑자기 바닥권에서 이와 같은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는 이제 사깨다 전법이라고 그러세요. 적산병, 흑산병 이런 걸 배웠죠. 적산병 바닥에서 양봉이 3일 연속 가지런히 나오게 되면 주가는 앞으로 갈 거야 이 얘기인데요. 저는 좀 달리 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이 세 가지의 경우 네 개의 캔들을 하나로 본다. 그죠? 그래서 얘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캔들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요. 요거를 살짝, 자, 한번 지워보고요. 자, 요거는 좀 살짝 지워줄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저쪽에서 이평선이요. 1이 이제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바닥권에서도 들어오면서요. 중심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얘를 확대를 해보면요. 확대를 해보면 캔들이 예, 이런 식으로요. 중심에 이평선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제가 G7, 예, G7, 예, 자. 요거는 좀 필요 없고요. 자, 이평선이 두 개 들어오는데 하나는 G라는 이평선이고 하나는 K라는 이평선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밑에 거래량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요. 제가 뭐라고 쓰냐면요. 5만주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만주 이하. 그래서 여기 G와 K라는 이평이 이렇게 들어와 주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자,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한 이후에요. 요렇게 이 캔들에도 요렇게 여기까지가 어떤 뭔가 이상한 조짐이 발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참 희한하죠. 그죠? 다시 한번요. 주가가 내렸다가 이 지점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풍류 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풍류 캔들, 지금 얘기했던 거, 그죠? 풍류 캔들. 자, 은풀 양마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요. 은풀 양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자 캔들에 어떤 수렴이 발생을 한다. 수렴이 발생한다고요? 예, 이쪽에는 이제 당연히 풍류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캔들이 있겠죠, 그죠? 저 거리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밑에 예, 엄청난 거리량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밑에 이제 화면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이거든요. 잘 보세요. 예. 없던 거리량이 크게 이제 뭐 5만 조, 2만 조, 12만 조, 11만 조, 6만 조, 7만 조 이러다가요. 갑자기 거리량이요. 막 700만 조, 막 600만 조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녹색 화살표가 발생하고 기둥이 나타나면서 이 종목에 뭐 있잖아요. 뭐 포크가 나타나야 되고 헌터가 나타나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중심에 반을 갈라서 또 3등분을 또 한 다음에 여기로부터 3%, 여기로부터 7%, 시가는 1선으로부터 3% 이하 2.99%에 반드시 시가가 형성돼야 되고 그런 강의를 꾸준하게 해왔던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갑자기 주가가 뚝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는 이제 기술적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간다는 거는 이건 이제 장부를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장부는 간단하다고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 검정색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부채비율 유보율 150% 이하에 유보율이 1000%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PS를 더한다고 그랬죠. 더해서 2000원은 4000원 그러면 3750원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 20회까지 방송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어떤 신호 기술적 차트가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장부에 부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 보셔서 거기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응? 오케이? 예, 비중을 어떻게 실을 거냐는 그 부분에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풍력캔들, 음풀, 양마도 포함됩니다만은 풍력캔들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G라는 것과 K, 예, K 이제 이름은 G7, K7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이렇게 썼죠, 그죠? G7, K7, 예? G7, K7에서 이제 이름을 줬습니다만. 아, 이런 의미는 이제 크게 이제 두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는 항상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7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지금, 쓰죠. 예,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즉, 이 얘기는요. 물론 이제 그 횡보, 그 기간 조정 자체가 많이 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차트가 깨진 경우가 있어요. 차트가 깨졌다는 건요. 방향성이 없이 그냥 윗꼬리, 아랫꼬리, 캔들의 길이도요. 그냥 오합 지졸입니다. 그죠? 예,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거리랑 없이 풍류 캔들과 G7, K7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이와 같은 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장부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스나이퍼든 그리고 또 포인트든 그 그림은 이제 원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잘 보세요. 원래는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거를 양봉이라고 합니다. 양봉. 자 보세요. 자 0%로부터 이게 사실은 14% 이상이 움직인 거예요. 여기까지 아셨죠? 움직인 건데,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꺾여져 내려오면서 캔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윗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밑에 그림자도 있습니다. 예, 밑에 그림자도 있고, 밑에 그림자는 마이너스 3%고, 얘가 0%고, 얘가 7%고,
얘가 1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상이 되겠죠. 0으로부터 7% 이상, 14% 이상.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없던 거래량이 종가 지수 22평선, 21 2평 지수입니다. 종가 지수 2평선으로 봤을 때 이 크기 대비 2배 이상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는 스나이퍼라고 그러고, 그리고 포인트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요, 대개는 이제 2평선을 두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지만 저는 2평선을 직각으로 그 캔들에다가 갖다가 집어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매매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뭐냐면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용어를 써요. 자, 전일, 어제란 얘기죠. 그리고 예, 종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뭐냐면 전일 종가 기준, 어제 끝난 가격 기준으로 오늘 몇 퍼센트가 올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시황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이제 수요일 날은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시황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냐면 화가 나서, 그죠? 이게 3000포인트 붕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붕괴가 됐다라면 지금 한 주가 지난 오늘은요, 코스피 지수가 2600, 2400, 2500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살짝 밀렸다가 다시 반등 줘서 오늘 3082.99 포인트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주가가 3000포인트가 가든 2500포인트를 밀리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요, 세 가지가 다른 건 다 올라요. 물가도 올라, 뭐도 올라, 뭐 아파트값도 올라, 다 오르는데 이 세상에 딱 세 가지만 오르지 않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 신랑 월급이에요. 그죠? 예. 두 번째가 오르지 않는 건요, 내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고요. 세 번째는요, 내가 보유한 종목만 안 가는 겁니다. 절대 오르지 않죠. 그죠? 예, 그걸 신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 샀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보세요. 전일 종가, 전일 종가, 전일 종가, 전일 종가. 예, 자,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장이 끝났어요. 이게 이제 양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양봉인데, 자, 어제 대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랐으면요, 어제 대비 예를 들어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5%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갭을 띄워서. 그렇죠. 어제 기준이죠. 어제. 그런데 얘는 전일이잖아요. 얘는 전일이지만 얘는 오늘이에요. 오늘. 얘는 오늘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오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제 전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캔들이 대개는 주가가 시작해서요, 밀렸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예. 자, 시작해서요, 약간 밀려서 저점 만들고요, 쭉 올라서 고점 만들더니, 그러고 이제 종가로 끝나잖아요. 이거를 캔들로 그리면,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얘가 시가고, 얘가 저가고, 얘가 이제 종가고, 얘가 고가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면요,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러면, 아, 100개, 자, 20개다. 자, 종목이 20개가 있는데, 20개 종목에서요, 대개 보면은, 대개는 19개는, 20개 중에 19개는 시작해서 밀렸다가 이렇게 가요. 양봉이 발생했을 때 얘기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그 중에, 20개 중에 1개는요, 바로 시가가 저점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저점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가를 크게 올렸다가 윗골이 살짝 만들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시가라고 그래요. 시작가라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시작에서, 그죠? 시작에서 윗골이 만들고요,
쭉 올라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잘 들어요. 자, 0%로부터 반드시 종가는 7%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는요, 14%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근데 저점은 뭐냐면, -3%까지만 잡아주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시가가 발생하고, 네? 저가가 발생하면, 저가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에서 살짝 밀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가 오늘 예, 저가가 시가가 되는데 시가로 잡아주는 한도가 바로 -3%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수 문제를 해볼게요. 어제 대비 자 -1%에 시작했어요. 예, 어제 -1%에 시작했어요. 어제 대비 그래요. 잘 보세요. 1%. 그랬다가, 이게, 1%에서 다시 어제 종가 가격, 즉 0%로 다시 올라가면 몇 퍼센트가 오른 거냐면 1%가 오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시가가 어제 종가 대비 -1%에 시작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0으로부터 7과 14를 이야기함인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자면 자 0%에 시작했다가 밑으로 밀려서 -3%까지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만들고 내려가서 종가를 만드는데 오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7과 14라는 숫자입니다. 자, 종가 7과 고가 14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0으로 시가가 형성됐다가 -3%, 그러면 저가가 발생했으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 3%가 시가, 즉 0%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3%가 0%까지 올라오면 +3%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게 저가가 시가니까 종가 7, 고가 14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7 빼기 3은 여러분 이 산수 놀이는 간단하죠. 그러면 얘는 11, 얘는 뭐가 될까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종가는 4%, 고가는 11%만 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나이퍼와 포인트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저가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종가는요, 7% 이상, 8, 9, 10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요, 고가도요, 20몇%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유독 어떤 한 종목이 어느 날 정말 6.8%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고가는 21%였어요. 그거 뭘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무슨 종목? 야, 우리가 이제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종목이 무언지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타이틀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뭐로? 나는 외계인이다. 그래서 예, 외계인 맞아요. 2042년 외계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렇게 발생됐을 때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종가인데 종가가 얼마냐는 거죠. 그죠? 이게 발생했죠. 스나이퍼나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의 종가 가격. 그리고 아까 보셨을 때 장부가의 BPS를 계산해서 BPS가 2,000원이면 이거를 무조건 더하면 4,000원이겠죠. 그럼 4,000원이 목표가가 아니라 3,750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종가가 3,750원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자, 10,000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5,000원. BPS가 5,000원이면
목표가가 만 원인데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를 보고 장부가 멀쩡하고 또 차트도 깔끔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매매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제가 뭘 가지고 왔냐면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했냐면요. 솔본이라는 종목을, 예, 솔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방송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확인.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포인트, 그날이요. The day after, 다음 주에는 나는 외계인이다. 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기 때문에요. 좀 짧게 시간을 좀 땡겨서 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쭉 한번 예, 복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저기서부터 이제 움직일 텐데요. 보기 전에 이 종목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예,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래요? 자, 기업 분석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45%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45%. 45.59% 대주주 지분이 예, 대주주 지분이 45% 이러면 된 겁니다.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두 번째 매출액 영업이익이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흑자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자, 세 번째죠. 부채비율 유보율, 부채비율 유보율 보면요. 이건 13%에 1016%입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150% 이하에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라고 계속 힘줘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요. 보십시다. 스냅샷에서 재무제표 들어와서 안정성 지표 보여야 된다 그랬죠.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은 뭐라고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 부채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갚아야 될 빚은요, 요따만큼, 유동비율은 이따만큼. 이게 정상적인 종목이고요. 퍼센트로 볼 때는요, 가장 안정적인 게 사실은, 자, 퍼센테이지는 200%인데 그 위로 한참 올라왔으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대개 매매할 때 2천만 원, 그럼 얘가 4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까지 들어가도 큰 문제 없을 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다 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그죠? 바로 BPS라는 겁니다. BPS. 그래서 BPS가 뭐라고 쓰냐면요. 5,582원. 그래서 제가 저기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5,582원 더하기 5,582원은 11,164원. 그럼 얘는 목표가가 얼마냐면 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만 원. 그렇죠. 한 번 더 가요. 5천 원. 그렇죠? 2,500원. 예, 반씩 가르는 거예요. 1,250원. 여기는 이제 7,500원. 그렇죠? 그러면 2,500원, 5,000원은 3,750원. 그리고 6,250원. 그리고 8,750원. 그리고 2,500, 7,500. 계속 꾸준하게 설명했죠. 그죠? 똑같죠. 그죠? 얘는 이제 만 원에서 다시 12,500원으로 갔는데 12,500원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쟤는요. 목표가는 만 원이 되겠죠. 만 원, 만 원. 제가 안정권인 겁니다. 제가 안정권인 거예요. 만 원 기억하시죠? 솔본이라는 종목. 그러고서요. 저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부터 이제 온 거예요. 너 이리 와. 자, 끌어올게요. 이리 땡겨와. 여기에요. 거기가. 자,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오합지졸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색 화살표는 이걸 뭐라고 한다? 포인트라 한다. 자, 밑에 이제 거대내고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실 텐데요. 하여튼 성수당의 그날이요. 더데이부터. 자, 보세요. 없잖아요. 거래량이. 그러다가 훅!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졸까봐 그래요. 졸지 마요. 자, 보세요. 없다가 딱 400만 주의 거래량이 빵! 들어오면서 왜 이럽니까? 딱 정확하죠? 얘가, 그러니까 7% 이상, 얘가 14% 이상.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나오면 아까 보셨잖아요. 장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보셨죠? 대주주 지분 보셨죠? 부채비를 보셨고 보셨잖아요. 유보를 보셨고 안정성 지표 봤잖아요. 5천만 원 훅. 자, 그래요.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야, 그래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보세요. 이게 지금 3,500원이에요. 목표가 얼마라고? 만 원. 목표가 얼마라고? 만 원이라니까. 근데 무조건 사서 가만히 묻어뒀다가 만 원에 파느냐? 아니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 그러면 사고 팔아 그러면 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발생하고서 여러분 잘 들어. 자, 발생하고 여기서부터 7%가 되면 반드시 매도하자. 반드시 매도하자. 7%에는 반드시 매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면 사고 7% 되면 매도하자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꼭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됐죠? 그래요. 근데 얘는 언제 산다고? 이렇게 발생하면 언제 산다고? 그날, 당일날. 나는 언제 사는 거예요?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오늘 사는 거예요. 몇 시라고 그랬어요? 오후 1시부터 3시 20분. 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샀어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9.87,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 26.49 이렇게 써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시가가 마이너스 2.35이 시작해서요, 마이너스 2.35, 저가도 2.35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지 않고 시가가 저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강하다. 요즘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는 건 뭐 급등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뭐 이게 이제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급등주 이런 용어는 쓰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는 겁니다. 오후에 사시라고요. 충분히 살 수 있죠. 언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짱대 양봉을 만들었다가 빠지는 이 구간에 여기서가 여기서 주워 담는 겁니다. 주워. 예, 주워 담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는 거라고요. 떨어질 때 지켜봤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49까지 갔다가 9.87까지 내려오는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목표가 만 원이라니까. 자, 보실게요. 그리고 이제 물을 뺀 겁니다. 자, 확대를 좀 해줄게요.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포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헌터라고 그랬어요. 헌터. 얘는 사냥꾼, 얘는 포크. 그냥 말 그대로. 포크는 어디? 종가에 갖다 부딪히고요. 헌터는 중심에, 그러니까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이 이 캔들에 동시에 훅 들어가는 겁니다. 훅. 훅. 예. 장부 봤죠?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매수하시는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얘는 정말 정상적이네요. 정상적이에요. 착실한 신랑이에요. 착실한 신랑은요, 새벽 2시까지 친구들하고 어떤 모임 있다라고 해도요, 그냥 신경 안 써요. 알아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업이익이 뭐 엉망진창 막 이런 뭐 부채비율 되게 많고 이런 신랑은요, 하여튼 저 10시부터 전화해야 돼요. 왜 어디냐고, 안 들어오냐고?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위치가, 이 위치만 해도 꽤 크잖아요. 그죠? 퍼센트는 굳이 뭐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그죠? 자, 요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뭐냐면 이게 7%라고. 7%. 그러니까 판 거예요. 팔았어요. 그만, 팔았어요. 그만, 이게 1차는 그만이요. 예, 1차는 그만. 여기서 스톱. 자, 이게 끝나느냐? 안 끝났다니까요. 이거는 두고두고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관종이 되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만 원까지 계속 이와 같은 신호가 나올 때 그냥 계속 우리는 두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요. 자, 저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볼 때는요, 장대 양봉 같아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예, 이렇게 보여요. 예,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게. 왜? 저는 외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 해안과, 실제적으로 나타난 거와, 저는 얘를 믿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얘도요, 실제적으로 장중에 사는 거죠. 장중에 괜찮아요. 여기 사도 돼요. 문제 없어요. 뭘 걱정을 해요. 얘는 지금요, 4,200원이에요. 목표가 얼마라고요? 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잊어먹지 마요. 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자, 물 빼봐. 어우, 그래요. 자,
지금 퍼센트는 25에 26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더블 클릭하면요. 이렇게 물을 영역 채우기 빼기를 할 수 있어요. 뺀 거예요. 확대해 볼게요. 뭐가 나왔어요? 여기 파란색은 포크, 얘는 헌터. 그리고 얘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 매매거든요. 그리고 이 점선은 뭐냐면요. 여기가 7%. 여기가 7%예요. 7%. 그러니까 여기서요.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예, 오늘 나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 되면 나는 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 그래요. 큰일 났다고 잘 보세요. 이 선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었던 거잖아요.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그랬잖아요. 7% 파는 거라고 그랬죠. 파는 거랬죠. 그러면 얘는 지금요, 9%입니다. 시작이. 어제 사서 9%, 9.76이야. 큰일 났네? 7%만 내가 수익 나야 되는데? 그럼 기다렸다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나? 아니요. 9.76에 시작해서 16.90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되게 10%의 매도를 하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샀으면 10%면 수익이 얼마 난지 아세요? 하나, 둘, 셋. 그래요. 계산이 안 되죠? 예. 200만 원이에요. 아니, 천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들어서 하고 딱 200만 원. 자,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었다는 거죠. 그죠? 응?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톱. 다시 얘가 나올 때까지 스톱.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하지 마 그 얘기요. 오케이, 땡큐 됐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요렇게 다시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되게 커. 이번에는요, 2천만 주요. 난리 났어요. 지금 4,940원. 그래요. 퍼센트 14에 25.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7%, 얘가 14% 이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됐죠? 우와, 그래요. 자, 그러면 잘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됐어. 물 뺐어. 확대해봐. 그래. 포크한테 다 들어왔어. 그지? 아닌데요. 포크 안 들어왔는데요. 어딨어? 여기 있지. 내가 얘기했지. 뒤로 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캔들 안에 포크가 들어와 있으면 얘는 같은 거야.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이 얘기를요, 몇십 번 했어요. 몇십 번 강의를 드렸던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오늘 그냥 사는 거예요. 목표가 얼마라고? 10,000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고서 쭉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훅 쟤하고 똑같이 꼴대를 만든다고. 꼴대가 뭐냐면요. 축구 꼴대. 제가 그림을 직접 이렇게 축구 꼴대. 매도해야죠. 엄청난 수익이겠죠. 밑으로 빠질 때마다 사시라고요. 문제 없으니까요.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률. 그죠? 자, 근데 다시 또 나타났네. 그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확대해 보자. 다시 또 나타났네. 퍼센테이지 정확하게 팔았어요. 확 집어던졌어요. 그죠? 근데 얘는 더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 뭐예요? 얘가 포크야. 포크인데 포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크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든 말든 이 종목은 버리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기준과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그죠? 7,500원 찍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날, 그죠? 2021년 2월 3일 수요일 날 7.68에 22.84, 0.38, 0.38. 어디서 본 것 같죠? 그죠? 저점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급한 거죠. 그죠? 됐습니다. 퍼센테이지 똑같아요. 그죠? 다 됐어요. 그러고서 뭘 한 겁니까? 물 뺀 겁니다. 포크 헌터 얘는 7% 그 이야기예요. 그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언제 산다? 오늘. 그러니까 얘가 쭉 장대양봉까지 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에서 떨어지면서 계속 받아낸 겁니다. 받아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요. 그러고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안 간 거야. 확대해 보니까. 그죠? 안 갔죠? 7% 돌파하지 않았죠? 그럼 내일 팔아도 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자, 보면요. 2월 23일 지난주 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다시 발생을 한 겁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을 뺐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 그래요. 그럼 오늘 사요. 이날 당일 샀겠죠. 그죠? 그러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만 이렇게 놓고 지난주에 스톱 해서 강의를 끝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예? 예, 붕괴라는 말을 자꾸 쓰지 말라니까요. 붕괴란 말은 아무 데나 써서는 안 된다고요. 얘는 그럴지 붕괴되면 감사한 거죠. 어? 감사한 거죠. 이게 수요일날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발생했던 거예요. 왜 줄어요? 싸게 주니까 감사한 거. 주식은 시고조정이다. 싸게 주면 사는 거예요. 싸게. 주식은 시고조정이에요. 시고조정. 이게 이제 음봉이다 그 이야기죠. 주식은 음봉일 때 사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 목표가는 만원, 목표가는 만원 포인트 매수해버려 7% 팔아.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갔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죠? 신났네. 네, 25일 날이잖아요. 25일 날, 수요일이니까 목요일이겠죠. 그리고 또 나왔네. 그럼 또 사라니까요. 이걸 확대해 볼게요. 또 사라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했던, 그러니까 수요일 날 성수상의 이 종목을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1300만 주 돈을 막 들어와서 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케이. 자, 보시자고요. 이거 또 사는 거예요. 사시라고요. 자, 보세요. 5582 11,164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만 원이라니까, 목표가가. 만 원이라고. 만 원이라고. 여기 지금 8,030원. 여기 고점 8,100원. 3,000 얼마에서 많이 왔죠. 근데 사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사, 그러면 사고, 팔아, 그러면 팔고, 사, 팔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우리 이달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이게 목요일이에요. 그럼 금요일 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금요일 날은. 그죠?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 장중에 말이야. 예? 캡처를 한 거야. 그때그때 시간별로 캡처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오, 돌파! 움직이는 것처럼. 신났죠? 다시 봐요. 자, 재밌죠? 여러분들 주식 사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처럼 좋은 거죠. 야, 이런 거, 이런 그림, 이 환희. 느껴보셨나요? 7% 돌파했잖아요. 2월 26일 날이면 달력을 보시라고요. 무슨 요일인지. 지난주에 이게 수요일이에요. 이게 목요일이고요. 이게 금요일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거라니까요. 8,650원. 목표가 얼마라고? 만 원이라고. 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만 가는 동안 편하게 사, 또 샀다니까 팔아, 또 팔고. 사, 또 사, 팔아, 또 사, 팔아. 언제까지? 만 원 될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그 수도. 얘가 올라가거나 신호가 없잖아요. 그럼 하지 마요. 이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양봉 하나 만들고 만 원을 찍더라도요. 이 종목은 더 이상 쳐다봐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고점을 9,440원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신호가 또 발생하거나 사라고 어떤 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라고. 지난주에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럼 얘는 이 솔본이라는 종목은 생명이 다 했구나라고 또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스스로 매매를 하셔야지. 그게 정확한 겁니다. 11,160원 목표가 10,000원. 오케이. 아셨죠? 오케이. 자, 솔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1시간 쭉 흘러갔고요. 오늘은 좀 강의가 좀 빡빡하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꼭 여러분들 지키십시오. 아셨죠? 예, 기준과 원칙 지키시고요.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아까 이제 그 오프닝 멘트 때 말씀드렸듯이요. 그날 이후가 아니라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 또 그런 타이틀 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 나가시죠.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 남은 시간 뭐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